어서 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제가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화분은 이 앞에 보이시는 화분은 서인경분입니다. 서인경분인데요. 이게 지금 아주 엽선 엽히고 너 예전에 하는 말 있죠? 배가 두리뭉실하니 너 아들 배 같다. 그런 정도로 꼭 애가 엽대기가 빵빵하니 예쁩니다. 요렇게 요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이즈 자체는 지금 11.5cm 정도 하고요. 높이 사이즈가요. 12cm가 조금 못 됩니다. 12cm가 조금 못 되는데 이 아이가 지금 색감을 전부 다 이렇게 다르게 빼주셨네요. 근데 요거는 지금 제가 항상 죄송해요. 제 별명 같이 돼버렸지만 요거밖에 없습니다. 진짜 요거는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를 제가 신상 들어온 아이를 지금 한 박스를 지금 우리 매니아님들 가져가시고 나머지 아이들을 지금 우리 고객님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예뻐. 얘는 꼭 가을을 닮은 아이 같고요. 가을에 낙엽두장 붙어서 가을을 닮은 아이 같고 얘는 봄에 벚꽃처럼 봄을 닮은 아이 같고요. 얘는 제가 좋아하는 정말 파랑파랑 파랑새. 얘는 여름을 닮은 아이 같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이쁠 수 있는 거야? 가을을 닮은 아이는 없니? 자, 가을을 닮은 아이는 여기 있습니다. 빨간 단풍이 물든 것 같죠? 가을 같습니다. 이 아이는 참.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겨울에 분홍색 커튼이 쳐진 사이로 지금 하얀 눈이 내리는 그런 겨울을 닮은 그런 화분. 그러니까 색감을 우리 서인경 분은 색감을 너무 그때그때 이 유약 색깔을 참 예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그 물마름도 참 좋기도 하고요. 이 물구멍이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고요. 자, 다리 부러짐. 이 다리 부러짐이 별로 없는 화분이 이 서인경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서인경 분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서인경 분을 참 좋아하긴 하는데, 걔 중에 막 5개 플러스 뭐 해서 하나 나가고, 저 그걸 되게 싫어해요. 전 원래 좀 가격을 제가 이 화분 쪽에서는 가격이 그렇게 저기 하는 거를 가격 안 잡아주시는 화분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다육이는 어쩔 수 없어요. 생김새가 다르고 머릿수가 조금 모자라다, 머릿수가 조금 많다. 그러면은 다육이 같은 경우는 가격 할인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가격이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무겁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치만 화분은 어차피 똑같은 데서 나오는 화분인데 뭐4 플러스 1막 그렇게 주는 화분 있잖아요. 왠지 4 플러스 1 주고 막5 플러스 1 주고 그런 화분은 이상하게 믿음이 가지 않지 않아요? 저는요, 차라리 콩불을 한 개를 차라리 선물 드리는 게 낫지. 이게 저는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끼워주는 화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항상 저는 가격은 지켜줍니다. 자, 서인경분 1번으로 나갈 겁니다. 1번 24,000원 화분입니다. 신상으로 들어왔는데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서인경 화분입니다. 자, 서인경 화분, 요것도 서인경 화분인데 이거는 사과 화분이에요. 자, 사과 화분인데요. 12cm. 자, 이쪽도 12cm. 정사각이네. 이쪽도 다 12cm네. 자, 이 화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화분 같지요? 이 화분 우리가 전에 24,000원, 25,000원. 지금은 25,000원이 되었어요. 이 화분이요. 그래서 요 화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화분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얘도 11.5cm에서 12cm 얘하고 같은 사이즈였네. 그러고 보면 사이즈를 참잘 빼주신 거예요. 왜냐면 얘하고 길이감만 있을 뿐이에요. 길이감만 있는데 얘는 2만원, 얘는 25,000원. 요 정도 뭐 1cm, 1.5cm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2만원, 25,000원 가격 차이면요. 이 가성비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워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세워서 보이는데 진열하기도 참 좋고요. 자, 요런 타입입니다. 지금 요쪽은 25,000원, 요쪽은 2만원. 지금 요거는 2만원짜리는 새로 들어온 화분입니다. 근데 우리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근데 요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세워놔 볼까요? 여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창이나 뭐 적신군생이든 뭐 여기다가 뭔노 큰거 하나를 심든 요 사이즈 얼마나 좋아요. 사이즈가 요 정도 사이즈면은요 정말 13cm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일단은 근데 14cm에서 15cm 넘어가면은요 키핑장에 계신 분들은 그 사이즈를 키워도 조금 괜찮다 싶은데 집에서는 요 정도 사이즈가 제일 큰 사이즈로 쓰시면은 괜찮을 듯한 그런 제 생각입니다. 프리트 우먼의 생각입니다. 자, 근데 키핑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자리만 넓어지고요. 화분을 너무 크게 쓰다 보면은 그 아이들을
이제 나중에 그 크나분 다 뭘로 어떻게 채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사이즈는 저는 일단은 14cm, 15cm가 안 넘어가는 사이즈. 거기서 이제 포인트로 20cm에서 23cm 정도 되는 화분은 포인트로 몇 개가 들어가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인경분 2만원짜리 사과, 정사각분입니다. 요건 2만원에 나갑니다. 2번입니다. 아까 1번은 요거고요. 2번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사각분이 만원짜리가 들어온 게 있어요. 자, 우리 항상 보시는 화분이죠. 아이고, 얘는 박스에서 꺼내놓지도 않았네. 자, 요 화분. 요 화분 우리 만원짜리 화분 참 좋아하시잖아요. 요거는 어차피 5개에 5만원입니다. 요건 5개 5만원 나갈 건데요. 이 화분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되세요. 이 화분 많이 갖고 계시죠? 사이즈 체크해 드릴게요. 사이즈는 9.5cm고요. 이 화분은 5개에 5만원. 저희가 계속 판매를 했었던 아이입니다. 5개 5만원. 요거는 3번입니다. 3번 5개 5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참 또 4번 희한한 아이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입고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아이는 지금 우리 사장님 여기다 안 깔아 주셨네요. 제가 그 아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 그 10개 5만원 나갔던 그 아이입니다. 10개 5만원짜리. 아유, 햇빛이 지금 너무 강해 갖고. 자, 7.5cm 요거 10개 5만원 필요하셨던 우리 고객님들 지금 한 박스 준비되어 있네요. 제가 수량을 항상 많이 못 준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가져오는 수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10개 5만원짜리 주세요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만원짜리는 5개에 5만원짜리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번호를 까먹었습니다. 멍충하게. 자, 번호를 까먹었는데요. 요 아이디 같은 경우도 지금 요거 만원짜리 화분인데요. 살짝 이제 10cm 화분이고요. 이제 높이감도 지금 한 10.5cm 정도 돼요. 10.5cm 정도 되는데 요런 스타일이에요. 요렇게 지금. 근데 여기가 위에가 이제 이 위에 테두리 이 부분이 조금 고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드는 다 그런 분이잖아요. 수제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피해 주시고요. 일단은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새로 나온 신상입니다. 신상 사각인데요. 신상 사각 만원짜리라고 써주시면 되세요. 신상 사각 만원짜리 5개 주세요 하시면은 요게 갑니다. 요게 5개 5만원에 가는데요. 요거는 꼭 신상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거 꼭 잊지 마세요. 색깔은 랜덤이고요. 색깔 지정 안 되십니다. 색깔은 저희가 알아서 예쁜 걸로 넣어 드릴 거고요. 일단은 뭐 화분에 살짝의 이게 뭐라 그럴까, 아무래도 포장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요런 부분이 보여요. 요렇게 하얀 거 요런 거 있죠. 뭐 요런 부분이라든지 요렇게, 그리고 약간의 그 사각이 정사각이 정확치 않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식재를 해놨을 때 이 아이들 그거 안 보여요. 솔직히 우리 식재해 놓잖아요. 그러면 아이밖에 안 보여요. 다육이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여기도 있네. 자, 요런 거는 유약을 바르다가 이제 유약이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엉덩이 부분부터 요렇게 들어가 보다 보니까 여기 끝이 유약이 발림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 없는 쪽으로 이쪽으로 돌려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니 판매하는 입장하고 사는 입장하고 좀 바꿔서 생각을 하면 되지 왜 말을 저따위로 해 저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치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거 예민하신 분들은 꼭 오셔서 보시고 골라 갖고 가시면 되세요. 오셔서 골라 가시는 거는 상관없으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골라주다 보면 최대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좋은 거 골라라, 예쁜 거 골라라, 괜찮은 거 골라라, 이상한 거 고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도 간혹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정말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지금 너무 과하게 비치죠. 이 아이 이 사각 같은 경우는 꼭 신상 서인경분 5개 5만원짜리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많이 찾으셨던 분이죠. 이 아이는 10개
10개 5만원입니다. 근데 10개 5만원짜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요. 많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 주시는 순서대로 해서 저희는 입금순이 아니기 때문에 입금 바로 그냥 입금해버리고 그러시면 안 되세요. 왜냐면, 제가 환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물건이 없는데 환불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요. 꼭 제가 주문서를 드렸을 때 그때 입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화분이 이렇게 많아요. 화분이 예쁜 화분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 화분을 다 소개를 못 해드려요. 진짜 화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저희 집에 이 봄에 날씨도 좋고 이게 봄날 진짜 바람도 좋은데 이런 날 비가 오고 나서 화분도 더 깨끗하고 예쁘게 보이네요. 화분도 이쪽은 이렇게 서인경분이고요. 아 얘도 2만원짜리인가 보다. 어머 얘도 예쁘네. 일단은 저희한테 2만원짜리 화분 서인경분 신상 주세요 하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다 골라서 이렇게 드릴 거고요. 2만원짜리는 세트 판매는 아닙니다. 그냥 2만원짜리 몇 개 주세요 그러시면 되세요. 대신 이제 택배비 부담 없이 받으시려면은 못해도 3개는 하셔야 6만원이 되겠지요. 그래서 서인경분은 또 여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인경분 소개한 지가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요. 이번에는 서인경분 물마름이 좋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고객님들께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천천히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고 있죠. 이거는 다육이 유튜브 초보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오늘은 서인경분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서인경분 잠깐 소개 드렸고요. 제가 또 다른 분을 또 이 시간 이후에는 또 다른 분을 또 한번 또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화분 필요하신 고객님들 화분 나는 이쁜 화분 보고 싶어 하신 분들 저기 프리티 다육으로 놀러 오세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 우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